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뭐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 없는 법은 없는 것이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개성이 있지 않다면 연예인은 비교적 예쁩니다. 제가 연예계 종사하니까 너무 잘 알죠. 참 이쁩니다. 여러분이 TV로나 영화로 본 것보다 실물이 한 배 반 정도는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예인은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일반인보다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장욱주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목사님은 노래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지내봤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냥 그런 개념 없거든요. 연예계 종사하지만 그냥 자요. 근데 이 어른이요 꼭 씻고 뭘 그렇게 바르고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나이다 나보다. 그런데도 관리를 확실히 하니까 그런지 더 이게 나아 보이고 젊어 보이고 참 확실히 그 연예인들. 그러면 반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기도원의 여자 원장님 치고 대개는 그렇게 미모의 여자는 참 귀합니다. 꼭 맞는 말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말은 최고의 미모와 최고의 영성은 같이 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예쁘면서 정말로 신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역시 예쁘면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맑으면 외모가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선지자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자 그 얼굴에 무슨 화장기가 있어서 이쁘겠습니까? 건강미가 있어서 예쁘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광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밤새고 기도한 얼굴이 뭘 그렇게 팽팽하고 탱탱하고 촉촉하고 그러겠습니까? 약간 좀 뿌시시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잘난 것도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여인에게 있으니 이런 여자야말로 사람 눈은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여인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 미모의 아름다움만 말고 영적인 아름다움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셀지파 아셀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여덟 번째 아들로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난 가셋 바로 밑동생이 아셀입니다. 그러니 열두 지파 중에 친부인도 아니고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탁월한 지파는 아닙니다. 바누엘의 딸, 이 바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의미야.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누엘이 지었는데 그의 딸이란 말이야. 여선지 안나. 그 안나라는 이름 뜻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이름이. 이 안나라는 의미가. 자, 이 안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려면 적어도 몇 살은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볼 때 여자분들은 내가 살아온
내 나이 중에 적어도 시집은 몇 살 때 가는 게 제일 좋겠더라. 에? 25. 예, 예. 글쎄요. 뭐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시집을 가려면 20살은 아무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15살도 시집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덜 연글지 않았어요, 좀? 15살에 시집 가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뭐 50엔들 못 가냐마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더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적어도 20살은 돼야 된다. 자,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7년 동안 잘 살았어요. 쉬는 동안. 아, 그런데 이게 뭔 이유인지 남편이 7년 만에 죽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옛날이라도 사람 따라 별별 여자가 다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 에르가 죽자 그 바로 밑에 동생 시동생 오난과 결혼을 하고 그 작은 남편도 죽자 좀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하면 좋으련만 그 새를 못 참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창세기 38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옛날에도.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여자들이 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이해하세요. 그 적절한 은혜로운 표현은 뭔 표현이나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왜 여자가 발랑 까졌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렇다 치고 옛날에는 참 요조 숙녀 같았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더라니까 세상에 알고 보니까 창세기 38장에도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지금이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있더라고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에 신랑이 여섯이야. 꼭 믿음이 좋다고 해서 혼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혼자 된 것을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 일찍 죽고 혼자 된 여인입니다. 지금이나 당시에나 사람들은 꼭 좋게만 바라보고 꼭 좋게만 말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중요하다. 옳지, 시작. 딴 짓 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경을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도 진짜 중요하더라. 다시 말해서 믿음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믿음은 환경을 이겨나가기도 한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바꿔질 수 없을 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때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데 뭔 환난이 오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은 못 막아도 이겨내기는 한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과부된 지 84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시작. 또 아셀지파 반우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는 이제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에도 이름은 안나가 아니지만 저 여선지 안나 같은
할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그냥 집이 교회인 양, 교회가 집인 양 아예 사세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신령할 수가 없어요. 환상을 보고. 예. 그게 신령해, 그 기도가. 예. 가지고 뭐 감히 어떻게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한 분은요,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려요. 아주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사. 땀이 나야 되는데 막 소사 막 쭉쭉쭉쭉. 세상에 왜 빨래도 그냥 쫙면 물이 쭉쭉쭉 떨어지는 빨래 있잖아. 그런 것 같아. 막 그냥 살피 들면 땀이 막 쏟아질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더웠던 거예요. 옛날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신방하고 있다면 너무 더울 때 이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 하나님, 너무 더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이스 같은 그런 얼음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주신다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인데 그 권사님 간증이요. 이렇게 이 록강같이 얼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주시면 시원하대요. 그렇게 자기는 더위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간증을 내가 들었어. 배움도 많은 분이 아닙니다. 예. 아, 그런데 우리 교회도 내가 이렇게 부흥회를 갔다 와보면 그저 교회에서 꼭 옛날 우리 시골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나는 이제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름을 안나라고 지어주고 싶어. 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여선지 안나가 꼭 그렇게 살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마다 그런 안나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마 이제 이런 분에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매력이 있겠으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마 남도 그러겠지만 안나 본인 자신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체념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죠. 안나님은 취미가 뭐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 저 취미는 금식이지요. 에이, 다른 취미는 없어요? 예, 제 취미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 취미고 기도가 취미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것, 뭐 하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거 없어요? 예,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취미고 제 적성이고 제 삶이고 그래요. 이때 이 안나가 아마 불렀다면 그런 찬송이 그때 있었다면 지금식으로 치자면 아마 이런 노래였을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마 그분은 그게 아마 주제곡처럼 평생 그렇게 부르다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안나의 나이가 몇입니까? 정리해 봅시다. 정확한 건 아닌데 시집을 갔다면 적어도 20살은 먹었어야 됩니다. 7년을 살았습니다. 27입니다. 혼자 된 지 84년을 살았습니다. 약 111살입니다. 111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38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저게 왜 귀중하냐?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려 84년을 이어온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만나보는 거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딱 예수님 하나 만나보는 것, 그걸 소망으로 삼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84년을 기다린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84년의 기도 응답을 지금 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접촉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몰라서 그렇지 성경 속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풀어주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보훈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세 장을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한센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잘 보세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태복음 8장 3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Jesus, 예수님께서 reached out his hand, 그의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and touched the man, 그 남자에게 대셨습니다. I'm willing, 내가 원한다. He said, 그가 말씀하시기를 be clean, 깨끗해져라. Immediately, 즉시로 he was healed of his leprosy. 그의 한센병이 즉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병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터치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냥 be clean,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손을 뻗어서 그에게 대셨을까?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터치입니다. 한센병자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격리입니다. 격리. 떨어져 있더라. 그 격리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을 고치기가 난감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방이다. 예방의 제일 좋은 방법은 격리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거예요. 왜? 일반 정상이라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기들도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동하는 길이 일반인과 겹치게 되면 그늘에 좀 쉬고 싶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앉아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해줘야 돼요. 부정하다, 그 말은 한센병 환자가 여기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 이 그늘에 들어오지 마라 이래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아픈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뭐가? 터치가. 이 터치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터치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터치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박수! 어떻게 더 이상, 아니 그냥 고쳐만 줘도 할렐루야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병이 나오면 됐지. 그런데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손을 대시며 예수님 당시에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또 노래를 지어 불렀겠죠.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내 평생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4부 예배 설교를 못하고 바로 여기 대전에 있는 성산 성결교회 한타임 부흥이 좀 목사님 부탁합니다 해서 가서 해주고 낮에 그리고 바로 춘천으로 달려가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를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옆구리가 막 아픈데요. 도저히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근데 이게 아픔이라는 게 원래 그 참으면 되는 거잖아. 가지고. 근데 이게 참을 수가 없더만 이것이 막. 그래가지고 발을 의자에다 올려놓고 하여튼 겨우 어떻게 설교를 잘 끝냈어요. 근데 그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자꾸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자꾸 기절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병원을 응급실로 갔더니 막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막 하더니 요로 결석 같다고, 요로 결석 같다고, 뭘 엑스레이를, 엑스레이 말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뭐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아파서 막. 그래서, 아, 나 못 찍었다고. 나 어떻게 의식이나 없이 해놓고 찍으면 몰라도 이거 내가 정신 차리고는 못 찍었다고. 그래서 막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버렸어. 막 아파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을 해서 숙소에 가서 자고 세상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인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또 저녁에 또 정선이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멀어. 거기 가서 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유, 어떻게,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게 막. 방을 막, 아이고, 아버지. 그냥 내 방 구석을요, 막,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아파요? 물어보는데 의사가 말 못 얻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아파 본 적도 없고, 그런 희한해, 이 아픈 것이 하여튼 희한해.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이제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어렵게 누렇게 떴나 봐. 그러니까. 아우 목사가, 형님 이거 지금 집회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일단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솔직히 난 남자라 또 잘 그런 전화를 못해. 진짜 여자들이 필요해. 여자들은 왜 그런 전화를 그렇게 쉽게 하나 몰라. 그냥 또 하더니 원장님 우리 신랑이 뭐 아픈데 어쩐데. 그러니까 갖고 이제 밤에 거기를 갔는데요. 참 감사한 게 기적적으로 이게요. 원래 저녁에 가서 이게 입원실이 세상에 참 없는 거야 입원실이.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하나가 겨우 나왔어요. 입원이 돼야 이게 뭘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수술은. 그래가지고는 막 어떻게 진짜 막 타임이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원이 됐어요. 입원이 돼가지고는 이제 막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와보세요 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의사 선생님 보고 보니까 콩팥에 8mm. 그러니까 0.8cm가 요렇게, 아, 딱 이놈이 아주 그냥 구슬처럼 반들반들 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커서, 목사님 이게 커서 이게 쪼사서 깨면 이놈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 쪼개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서 그냥 꺼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것이 좀 단단해 보이네요. 보이는 것도.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내일 수술을, 원래 제가 수술 시간이 없는데 7시 반에 아침 일찍 이렇게 수술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든지 빨리 나는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또 마침 병실이 또 하나가 나서 그리 옮겨져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자는데 밤에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제 기도 이제 집사람이 그냥 배후에 손을 놓고 뭐 주여 지금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수술실 가운을 입고 이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온도가 이상하게 왜 거기 이렇게 온도를 낮춰놨는지 막 엄청 날씨가 막 추워요. 그래서 안 추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수술하려고 모자를 이제 딱 썼잖아요. 이렇게 모자를 딱 쓰는 순간 아고 참 목사님 오고 기념 촬영 한번 해야지. 그 와중에 또 사진을 거기서 찍자고 내 침대 옆에 앉더니 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진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분만 찍었어. 그리고 이제 들어 누웠어요.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목사님 아마 졸리실 겁니다. 졸리 그게 이제 수면 이제 마취가 전신 마취해야 된대요. 그것도 그래갖고 이제 전신 마취를 이제 해놓고 나는 이제 모르죠.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개 들어가가지고 고름을 싹 꺼내면 되니까 그러면 아주 한 방에 끝나니까 깔끔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했는데 나는 이제 모르지 의식이 없으니까 수술이 다 끝나고 마취가 깨서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듣는데 나는 좀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깨기는 깼지만 약간 이게 좀 비몽사몽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가 뭐냐면 다음 어제 저녁에 분명히 찍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아침에 기계를 넣어갖고 빼려고 하니까 없어진 거 이것이 없어진 거요. 이게 가지고 이제 이놈을 찾느라고 막 전부 다 뒤지고 다니는데 아니 그러면 무슨 조각이라도 흔적이라도 있어야 이놈이 뭐 어때 깨졌구나 뭐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그걸 찾느라고 오래 걸렸대. 없대. 아무리 뒤져봐도 없대. 뭐가 없어졌대 그 밤에 다. 하여간 나는 또 생각이 아니 그러면 진지게 좀 없어지든지 이 자것이. 아 진지게 없어졌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니면 내가 그랬어요. 저기 선생님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숨은 것 같아요. 아니 그놈이 어디로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로 이놈이 자리 이동을 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뒤져보라니까 목사님 요 관을 따라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것이. 베드로가 죽으려고 하던 그 전날 밤 천사가 감옥에서 꺼내 살리듯 하나님께서 수술하기 전날 다 녹여버린 건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부흥회를 했지만 부흥회 예약해놓고 아파서 못 간 예가 흔치 않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 제가 못 간다고 하니 그 교인들은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 장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집회를 못 올 정도로 아프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을 거고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또 내가 신랑이니까 어쨌든 내가 반 소망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또 배에다가 문질러가면서 또 기도를 했을까. 저 또한 목사니 왜 내가 그럼 다 기도시키고 나는 뭐 목사네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겠습니까. 나도 내 방구석 헤매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아파서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세요. 아니 아파도 좀 어디까지 아프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참아보지. 이거 어디다 말도 못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역사 좀 해봐봐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순간 그 전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제가 영적인 일을 좀 알잖아요. 일반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나처럼 귀신도 많이 쫓는 목사도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일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 이제 병원을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그냥 환자만 살아있는 것만 보지 귀신들은 막 이렇게 떠들러도 봤다가 막 지들끼리 또 막 그러잖아. 그게 그냥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실제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묘지 이장하고 올 때는 여자들 잘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여자 괜히 이장으로 갔다가 그 산에서 귀신 들려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내가 무슨 경호원을 세우고 뭐 수술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평범한 목사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좀 동원하셔서 내 스스로는 주변을 좀 꽉 지키셔서 반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나야 뭐 그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병원의 수술원 일에 영적으로 사람 수술할 때 동원된 천사들이 제일 많은 그런 수술은 좀 한번 좀 해주게 좀 해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그 8mm 이놈아 너 이놈아 너 나한테 붙어서 네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거기 있냐. 내가 예수명 안에 싹 녹아서 사라질지어다 하고 이제 기도는 하고 이제 어차피 다음날 수술로 빼면 될 거라고 했는데 없어져 버리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요 얘기하고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여선지 안나 솔직히 101살 111살 먹은 할머니 남편도 없는 여자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84년 기도해온 예수님 딱 만나게 해주는 그 기도처럼 솔직히 부족한 종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저 아프니 뭐 아무 소용없고 그저 병원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부족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 그 얘기를 알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한 걸 누가 듣겠냐? 그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가 든 건 존재 가치를 누가 알아주겠냐? 그런 못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주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정말이 맞구나. 나는 솔직히 뭐 아프니까요. 솔직히 기도도 그 반은 신음이고 반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뭐 그것도 어떻게 뭐 멀쩡해야 기도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보지 지금 아픈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거는 반틈은 신음이고 반틈은 기도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그러구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여인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을까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원된 전쟁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계속 정복하고 정복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는 수만의 인파가 모여서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막 사람들이 격투를 하고 왜 로마 시대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을 막 잡아 죽이고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고 로마 왕실은 얼마나 큰 축제들이 계속 막 먹어제끼고 춤을 추고 막 세계 공연을 다 하고 조금 역사가 지나면 아주 막 로마 황제는 그냥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예수쟁이가 했다고 다 누명을 씌우고 그 많은 권모와 술수와 그 복잡한 세계사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오늘 또 아무도 돌보지 않는 111살 먹은 할머니의 그 신음 같은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에 써놨다면 자 그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 봅시다. 지금 지구상에는 234개 나라가 있고 유엔 총회로 모이고 한국의 정상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이고 경제 때문에 모이고 자원 환경 때문에 모이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말을 누가 틀린 말이라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복잡한 데 관심이 있고 그건 뉴스도 그런 것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신음소리처럼 부르짖는 그 환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관심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구나. 하늘나라 뉴스는 세상 뉴스와 다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내가 무슨 정치 소용없다, 경제활동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도 세상 사람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날째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오늘도 듣고 계신다는 그런 그것이 바로 안나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목사의 역량이 있어서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좀 능력이 부족해서 적은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유명하고 무명함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좀 유명할 수도 있고 좀 무명할 수도 있고 좀 여유 있고 여유 없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다 보면 재정적 여유가 좀 있을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걸 통틀어서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선지 안나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듯 오늘 우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세계의 떠들썩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여러분만의 고통이 있거든요. 괴로워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안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언젠가 그 기도를 84년 만에 들어주시고 하룻밤 만에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기도 한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84년 동안의 여선지 안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이 저러분들에게도 체험되어져 저들의 신음소리도 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